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르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열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사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무리들을 향해서 또 율법사나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와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환되었음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청중이 이제 무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두 제자로 집중됩니다. 마가데라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전에 일어난 사건을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기록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인식이 뚜렷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 중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나는 언제 떠납니다.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더 오래 살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료품처럼 태어난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마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까지 정말
가장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들에 우리 모두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는 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습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복음 외에는 어느 것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을 함께 영유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박해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랑하셨다는 완료형인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스스로 고민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나 같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이 질문은 평생 고민해도 솔직히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미스터리예요. 역시 복음의 신비입니다. 왜 나일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아니잖아요. 평생 고민하고 묵상해도 그 사랑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요? 보통 우리 사랑하면 뜨거운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을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다가도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실증날 때 그 사랑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의 능력, 재산, 생김새, 환경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기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다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2절에 있는 가룟 유다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의 배반하고
음산십에 판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불의한 생각을 한 유다에게 모질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 제자에게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마귀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뒤에서 로봇처럼 조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여러 가지 생각 머릿속에 떠올리며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맞는 생각과 나와 맞아 떨어지면 그것을 실천하고 그거와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의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쁜 생각이란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스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이 있듯이 어제 그리고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그런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향유를 허비하냐며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가치 있는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지적인 굉장히 빠른 머리로 그 향유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 당시 계산했던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돈계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300데론이나 되는 또 돈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은 설득력 있게 했을지는 몰라도 실천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또 제자의 배신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그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번뜩 일어나서 하셨던 일이 오늘 13장입니다. 바로 세족인데요. 성경에서 세족식이란 뭐 말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후대에 만들어낸 의식처럼 돼버렸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가장 친밀하게 있는 그 장소에서 수많은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대 문화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도 노예가 있었고 이방인들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노예들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상징 행위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처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에 충격적인 사건을 남기신 거예요. 역사서에 보면 랍비들 제자들이 랍비를 너무 존경스러워서 랍비들의 발을 가끔 씻어줬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세족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 섬김 없이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그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세족의 의미를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해는 되진 않지만 놀랍게도 눈물 나는 감동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윗사람이 닦아준 적이 없는데 이런 감동이 언제 찾아오나요? 원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의 사람이 했을 때 감동이 옵니다. 보통 돈 받고 일해주면 감동이 오시나요? 아니죠. 그만큼의 값을 했기 때문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희생하면 감동이 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버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였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자기 사람들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증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감동,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발을 씻으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이 말리면서 한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맑게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상기된 얼굴에서 예수님은 7절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수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죽음,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들었지만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 이적 체험했습니다. 둘씩 짝지어 동네로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후에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베드로는요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갸우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어떻게 알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시적으로는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들까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파악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래학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어떨 것이다 예측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과거에 비춰서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말들이 이제는 이해가 될 것이란 뜻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좀 답답하고 안개가 껴있듯이 흐리멍텅하고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풀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인동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안에 누굽니까? 네, 가룟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너무 의지해서 스스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닌다든지 또 발에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한순간 이루어짐은 맞지만 성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말씀을 항상 붙들며 이후에 이해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의 삶에 십자가를 쥐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우리 동부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옵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인데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명도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모두 다 영적인 아버지 신앙생활에 다시금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